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 챌린지 2기에 참여했던 김민주입니다. 유튜브 챌린지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, 맨 처음은 그냥 일단 영어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, 그거 자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 보면 영어로 말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주 5일씩 한달 동안 하루에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정도가량 제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계속 아웃풋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잘못된 저의 영어 습관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계속 코치분이 제가 영어 스피킹을 하는 걸 보고 피드백을 주시는데, 그거를 보니까 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저는 V 발음을 모두 B로 하는 습관이 있고, 또 어나 언, 더를 좀 실수하는 경향이 있고, 또 단수, 복수 구분하는 것도 좀 실수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영어라서 좀 신경을 아예 덜 쓰게 되는 것 같은데, 스피킹 할 때는 그냥 말을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제일 기본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나고, 그런 거를 누가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정말 고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저의 잘못된 습관을 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, 생활 영어 이상의 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 주장과 근거를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는 영어 스피킹 공부를 하려고 외국인 친구랑도 만나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, 아무래도 생활과 관련된 얘기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냈다던가,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다던가,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게 되는데, 근데 유튜브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같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 주장과 그거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중급에서 고급으로 점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더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록쌤. 저는 유튜브 챌린지 참여자 정정인이고요. 현재 저는 경영학 전공 중인 대학생이에요. 일단 굉장히 강압적이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요. 일단 평소에 제가 많이 말하던 문장도 제가 틀렸다는 걸 이제 수정해 줄수 있는 에이미 튜터분이 계셔서 굉장히 좋았고, 제가 평소에도 언어교환 뭐 모임이나 가면은 맨날 정해진 질문만 해요. 뭐 나이가 몇 살인지, 이름이 뭐냐, 어디서 왔는지 매일매일 정해진 질문에만 대답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느는 걸못 느끼고 실증도 많이 났어요, 말하는 거에 대해서. 근데 이 영상 하면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그 영상을 요약하다 보니까,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 영어 말하기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코로나 좀 사태가 심했었는데, 집 방구석에서나마 정말 영어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람차고, 오늘 제가 또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, 오늘부로. 오늘과 맞춰서 유튜브 프로젝트도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서 굉장히 뿌듯하고 홀가분한 기분이 들고요. 그리고 제 에이미쌤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. Hey guys, my name is Amy and I will be your coach throughout the YouTube channel. I'm so excited to finally meet you guys.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throughout my entire life. I moved to the States at a very young age and I lived there for about 8 years. So basically, to this day, I have not stopped using English in my daily life. I've been teaching English for a pretty long time now. I have experience teaching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 all the way to grown adults. So don't you worry, I promise I will help you accomplish your goal. I real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guys and helping you improve your English.
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루크쌤이 처음에 이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. 근데 주제도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즐기면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. 우선 사람들이 자기 문장을 만들 때 실수를 하잖아요. 자주 하는 실수. 근데 확실히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이랑 비교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기까지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 유튜브 챌린지를 하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 문득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? 이런 호기심을 좀 자극해주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추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튜브 챌린지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굉장히 정석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계속 한다면 정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달이 굉장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앞으로의 제 스피킹 공부의 발판이 되어줬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, 룩쌤. 저는 남다정입니다. 저는 현재 미국에서 피지컬 테라피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 유튜브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직장 내에서 그 영어 회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챌린지가 도움이 되었던 점은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쓸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영어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유튜브 챌린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 좀 더 캐주얼한 표현과 좀 문법적인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. 에이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 시간 많이 뺏었었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 챌린지를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